K239 천문은 포병 기술의 혁명이다. 얼마 전 쇼츠 영상으로도 올려드렸는데요. 지난 2월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는 현재 호마르케이 지휘관 인터뷰 영상과 함께 제18 포병연대 호마르케이는 포병 기술의 혁명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폴란드군이 느끼고 있는 천무의 평가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영상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현재 배치된 호마르케이 발사대 포드 한쪽은 KT줌2를 발사할 수 있는 대형 발사관을 장착한 모습이 영상에 잡혔는데요. 폴란드 지휘관도 인터뷰에서 290km까지 공격이 가능하다고 밝혀 사거리 300km 국산 전술지대지 미사일 KT줌2도 이미 수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형 천문은 폴란드산 엘츠 차량에 탑재해 호마르케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차체만 폴란드산이지 발사대와 미사일은 모두 국산으로 2022년 11월에 K239 천무 218문과 미사일 약 2만 발, 총 60억 달러 한화 약 8조 5천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천무는 K9과 함께 아이언 사단으로 불리는 폴란드 육군 제18기계 화사단에 배치되었는데요. 제18기계 화사단은 벨라루스 브레스트 게이트 인근부터 프레미시오 인근 슬로바키아 국경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는데요. 해당 지역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 최전방 지역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수출한 천무와 K9이 폴란드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K239 천무는 130, 227, 230, 239mm 등 로켓탄 4종과 KT줌2 등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KT줌2는 미사일 수출 통제 MTCR 규정에 따라서 사거리 300km가 넘지 않는 범위로 완성되어 폴란드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육군 제18기계 화사단 예하 제18 포병연대에는 올해 18대의 호마르케이가 통합되어 순차적으로 배속됩니다.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제18 포병연대 지휘관은 이전 장비와 비교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비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체품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장비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럼 디펜스24 보도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8 포병연대의 지역에 와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첫 호마르케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이 언제 도착했으며 첫인상은 어떻습니까? 공급 일정에 따라 첫 번째 호마르케이 시스템이 2023년 말 대대에 도착했습니다. 따라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현재 15대의 호마르케이 시스템이 제3 로켓 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첫 경험은 어떻습니까? 대대장이나 운영자에게 있어 첫 경험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새 장비, 공장에서 바로 나온 보장된 새 장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지원을 완벽히 받을 수 있으며 매우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비가 이전에 폴란드군에서 사용한 장비와 비교해서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나요? 호마르케이 시스템의 성능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로켓 대대는 포병연대 또는 포병여단의 일부로 사단장의 원거리 작전 수행에 사용되는 장비인데요. 적진 깊숙한 곳에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마르케이 시스템의 로켓발 사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한 탄약에 따라 80km에서 약 290km까지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로켓 대대가 다른 포병 대대의 대체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역량을 갖추게 된 군대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군사 장비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이곳에서 호마르케이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이 시스템의 도입 과정은 어떠했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이 장비를 아는 전문가들이 없었을 텐데요. 네, 이 시스템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자 책임이 큰 임무입니다. 이는 폴란드군에서 최초로 우리 18 포병연대가 도입한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상급 지휘관의 결정으로 18 포병연대는 한국 장비인 K9 썬더 2개 포대와 K239 호마르케이 2개 로켓 포대를 보유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군에서는 새로운 것으로 장비 도입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 작업은 폴란드 기업에서 진행한 교육으로 시작했습니다. 제 병사들이 이 장비를 배우고 한국 장비인 K239와 K9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해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장거리 로켓 포병이며 지대지 미사일을 포함합니다. 기존의 로켓 포병대대는 비유도탄만을 사용하여 면적 공격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호마르케이 시스템에서는 정확하게 목표를 지정할 수 있는 정밀한 탄약을 사용합니다. 이같이 장비를 운영하는 현재 포병부대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고 한국산 천무와 K9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에 도착돼 운영을 시작한 한국산 장비에 대한 폴란드군의 긍정적인 평가는 다른 나토국들과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에게 좋은 홍보가 되고 있는데요. 루마니아에서도 54대의 K9이 확정적이라는 현지 보도와 함께 K2가 다음 달 최종 사격 시험을 남겨두고 있으며 천무도 구매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천무의 수출은 고가의 미사일 수출을 동반하기 때문에 수출 금액이 매우 커지는데요. K9의 수출이 천무로 이어지고 천무의 수출이 대량의 탄약과 미사일 수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실전 배치가 완료된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어 수출로 확대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 쇼츠 영상으로 대포병 레이더2 천경의 전방 배치 완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실전 배치된 대포병 레이더2 천경은 A4 레이더를 탑재한 최고 수준의 대포병 레이더입니다. 그런데 천무와 K9은 천경과 패키지 구성으로 더욱 강력한 무기체계가 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수출된 K9과 천무의 도입국들이 국산 대포병 레이더2 천경의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적의 공격을 즉시 탐지하고 거리와 공격 화기를 탐지 분석해서 천무와 K9에게 적절한 타격 임무를 분배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통합 패키지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포병 시스템의 완결판인 대포병 레이더2 천경과 천무와 K9의 완벽한 조합으로 우리 무기 도입국들이 탐낼 수 있는 패키지라 하겠습니다. 이같이 날로 늘어나는 국산 무기 수출은 하나가 둘로 둘이 세 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도입 후 평가에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국산 무기들은 속속 개발되어 전력화되고 있는 국산 무기 체계의 발전으로 그 수요가 더욱 늘어나 K방산의 수출 확대에 더욱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지속적인 첨단 무기 개발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서방 세계는 평화 분위기에 취해 국방비를 줄이고 자국의 방산업체들이 문 닫고 망해가도록 방치한 결과 지금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서방 세계에서 제대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이스라엘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술은 있으나 우리처럼 대량 생산할 제조업 기반이 강하지 않은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므로 자체 무기 조달도 버거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갑자기 서방 세계에 병기고 역할을 하게 된 대한민국. 이제 우리의 공장을 돌려 전쟁의 위험에 직면한 각국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 덩달아 국가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 K방산은 시대를 앞서가는 기술 개발을 통해 더욱 강력히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